안녕하세요. 편안히 잘 준비했습니까? 근해 한강망어선 출항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물에 에어프리시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배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잠깐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생선을 상자에 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첫 경매는 그쪽에서부터 왔는데 안쪽에서부터 해요. 오늘 음력 5월 6일 물때는 12물대입니다. 내일 모레가 조금이에요. 연안 소형어선 4척 213상자하고 안강망어선 20척 4630상자 그리고 자망어선 3척 민어 20마리 병어 95상자 잡어 30상자 생산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안강망어선들은 갈치 작은 풀치를 많이 잡아봤고요. 아주 큰 대갈치기나 특대갈치는 많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뭐 가은재미도 좀 보이고 통치도 보이고 또 병어 뭐 그렇습니다. 아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잡어를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근해배들이라 계량 안강망어선들은 꽃게도 잡아갖고 왔는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암꽃게인데요. 아구, 등태거, 가은재미 잡어들은 그런다고 보시면 되고 백조기도 있고 민어도 소량 보이고요. 자, 뭐 오늘 하고 다음 주는 거의 지금 조금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주말부터는 또 7월 2일이 되어버리니까 또 7월 달은 또 갈치 금요일로 되어버려서 좀 그러네요. 자, 여기서부터 첫 경매 시작하고요. 민어입니다. 안강망 민어는 자망어선 민어보다 선도가 훨씬 좋아요. 그건 참고하시고. 오른쪽 하얀 것은 갈치고요. 왼쪽은 병어입니다. 20미, 한 상자 20미, 30미, 40미, 그리고 3단병으로 자랭인데, 자랭이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더구나 양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자랭이도 아주 작은 게 아니고, CR이 커서, 경쟁적으로 한 상자 18만원이 넘습니다. 갈치, 풀치, 풀치도 선도가 좋은 게 있고 선도가 좀 떨어진 게 있고 그러는데 선도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산란철이라서 배가 애들이 어느 정도 불렀어요. 알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조금만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을 줘도 그냥 배가 툭 터져 버립니다. 은갈치는 뱃살이 두껍지만 그냥 먹갈치는 뱃살이 얇아서 쉽게 잘 터져요. 그 좀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망어선입니다. 민어 20마리, 병어 95상자, 잡어 30상자. 여기 보시면 나 병어예요. 그리고 고등어. 고등어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여기 전체 모습입니다. 안쪽 전체 모습. 그 여기 고등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선도가 좀 안 좋으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해요. 자, 경매 저기 끝나고 전전에 이쪽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그 경매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셨듯이 생선을 상자에 담는 모습.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상자에다 생선을 크기별로 담아주면 또 종류별로 담아주면 노조에서 순차적으로 경매 보겠다는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한주 전에 결혼해 주시오. 건강하시고요.